그 다음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종목은 어떨까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내년에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 흑자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실적은 까봐야 알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지금까지 성장성을 키워놨던 거는 LCD거든요. 근데 네. LCD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치킨 게임 중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반도체 일본 거다 뺏어올 때 치킨 게임 똑같이 했습니다, 중국처럼.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을 계속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가격 낮추 단가 낮추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시장 점유율 다 뺏어왔거든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포코폰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대에 팔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라던가 핸드폰 속도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기술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IT 부품에 대해서 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거의 다 이제 중국이 다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모멘텀이 이제 OLED 쪽이죠. 예전에 그 LCD 공장 라인을 OLED 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제의가 됐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여유 자금이 없어요. 지금 국내 이제 공장 증설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LCD 공장은 OLED 쪽으로 넘겨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데, 지금 내년에 흑자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최악은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최악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좀 보신다면은, 저는 이제 장기적인 추세로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지금 기술적인 자료로 봤을 때 15,600원을 기록하고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진입을 하기보다는 일부 조정이 나왔을 때이 중간 가격대쯤인 17,000원 부근에서 한번 저가 매수로 좀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박스권 상단 돌파 2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이 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내년에 좋든 안 좋든 최근에 수급으로 인한 주가 상승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길을 한번 잡아보셔라, 이렇게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외국인과 기관이 담는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내년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